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제일 크게 보는 거는 이제 시장이에요. 시장. 뭐 시장 크기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그걸 봤을 때 시장도 크고 성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 것들을 1번에서부터 쭉 적어요. 20번까지 적고 그중 이제 위에서부터 내가 1등 못하는 것들 이렇게 표시해요. 아, 이건 구글 거, 이건 아마존 거, 이건 페이스북 거, 이건 네이버 거,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놀랍게도 한 10등까지는 다 지워져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정말 스타트업으로서 내가 해볼 만한 영역들이 몇 개가 남거든요. 제가 스스로 봐도 참 위험하고 안 될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쭉 남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골라야 되거든요. 3, 4개 정도가 손바닥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처음 창업을 해서 간단하게 팀을 만든 다음에 그 팀이 한 4, 5명 수준일 때 그 몇 가지를 저희가 작게 만들어봐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훌륭하고 그래도 그런 에너지가 막 뭉치는 그런 사업이 아니면 예를 들어 모바일 할 때 모바일 앱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소셜 커머스도 그랬었고 마켓 에너지가 막 모이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한다고 해서 시장이 변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해보면 거의 다 안 되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이걸 계속 해봐야 될지 아니면 이건 우리가 못하는 건지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이거 계속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쪽으로 이제 계속 움직여요. 그러다가 한 6개월째에서 1년 차 사이에 회사 차원에서의 굉장히 강력한 커미트먼트를 해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해봐야 될 일인 것 같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검증도 했고 아는 것도 많아졌고 현재 아는 거에서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 회사가 해볼 만한 일이다. 이제 신념을 투입해요. 그럼 이제 그거 힘들어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으면, 운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렸던 미래랑 세상의 방향이 어떻게든 좀 얼추 맞아들어 가면 고객도 늘어나고 뭣도 늘어나고 시장에서의 관심도 증가하는 거고, 틀렸으면 그 멍청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VR 기술 기반의 서비스 회사인데요. 크게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디지털 휴먼이에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곳에서처럼 사람들을 스캐닝을 해서 각종 표정들을 저희가 다 스캐닝하고 모션들을 스캐닝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말 사람처럼 굳이 정의하자면 실사 수준의 그 AI 아바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언리얼 엔진 가지고 VR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거를 주요 사업 모델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리얼리티 리플렉션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역시 조금 우연이 있는데 파이브락스를 끝내고 그때 회사를 다시 이렇게 턴오버 시켜내가지고 매각하고 이러는 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흰머리가 다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6개월째 아줌마 생활을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우연히 코엑스몰의 전시장에 갔다가 오람 대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어떤 그 창조경제 무슨 박람회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 날이라서 사람들 다 집에 갔더라고요. 쪽에서 누가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막 열정적으로 가상성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걸 막 발표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말이 되고 얼굴을 보니 되게 고집도 있어 보이고 머리가 이렇게 큰 걸 보니 코딩도 잘하실 것 같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가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닌데 저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제 이름이 노정석인데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검색 한 번만 해줘봐라 계속 이런 쪽에서 창업가로 살아왔으니까 우리 얘기 한 번만 해보자 라고 했는데 다음날 전화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사업 얘기 듣고 뭐 하려는지 듣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냥 단순히 투자하고 뭐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모르고 저랑 같이 사업하실래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또 흔쾌히 그래요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하시던 회사랑 저랑 해가지고 새로 이제 회사를 새롭게 만들어서 시작하게 된 게 리얼리티 리플렉션이에요. 그때 우람님이 하시던 기술이 이미지 처리 3D 가지고 가상성형을 하는 소프트웨어였는데 그 뷰티, 가상성형, 몸매 관리 이런 쪽에 B2B 마켓에서 니즈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하던 일들을 그대로 받아서 한번 시장을 좀 태핑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던 것처럼 시장이 안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상성형을 해서 3D로 이렇게 정교하게 그려진 얼굴보다 그냥 DSLR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포샵으로 동화처럼 예쁘게 해주는 게 훨씬 고객 컨버전이 좋더라고요. 아, 여기는 우리가 만든 기술이 바로 들어가서 고객한테 밸류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가장 큰 게 뭘까? 라는 걸 하다가 저희가 이제 VR을 잡게 됐어요. 안에 들어가는 기반 기술은 비슷하거든요. VR이 되면
요 안에서 VR 안에서 또 당연히 AI 들어오고 뭐 하고 인터페이스들이 많아질 텐데 그 인터페이스로 제일 많이 쓸만한 게 휴먼 인터페이스인 것 같다. 근데 지금 현재 휴먼 인터페이스의 기술을 보니까 영화 아바타 그런 정도의 어떤 퀄리티는 낼 수 있지만 그건 그냥 영화하고 정해진 씬을 뽑는 거라서 진짜 수천 대 서버 갖다 놓고 렌더링하면 되는데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서비스에서는 이 기술이 하나도 안 맞는다. 그렇게 보니까 이거 통째로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보자. 근데 과거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여 미래에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100% 확신은 전혀 못하지만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던 게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스마트폰 해서 윈도우즈를 올린 폰이 나왔고 거기 일정 관리하고 그걸로 웹을 보고 뭐 그러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5년 정도 후에야나 아이폰이 나왔거든요. 그럼 저희는 오큘리스와 HTC 바이브나 우리가 처음 봤던 그 1세대 헤드셋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던 윈도우 스마트폰이 아닐까라는 그런 비유를 많이 해요. 여기서도 아이폰 같은 게 나올 거야. 이건 워낙에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민초는 못하겠지만 MS 형님이 하든 구글 형님이 하든 중국의 어떤 형님이 하시던 그런 세상이 왔을 때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런 콘텐츠 포맷이나 투자하고 있는 기술들이 반드시 쓰이게 될 거다. 그때가 우리 회사가 진짜 뭐 하는 때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희도 버티고 있는 거죠. 정말 파면 팔수록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나와서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해보다 보니까 좋지 않은 영역이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지만 해보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고 VR 세상이 왔을 때 이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고 우리도 가상 공간 안에서 예쁜 사람을 보면 기분이 당연히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좋아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더 좋아하겠지라는 확신이 계속 들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커미트먼트를 계속 높여왔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저희가 매 분기 프로젝트를 계속할지 아니면 킬할지 이런 그런 회의를 하는데 분기마다 항상 그만두자 투표가 항상 나왔었어요. 그만할까? 그만할까라는 생각들 나왔고 야 이거는 우리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도망가면 우리 다른 건 더 할 거 없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 끝내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한 분기씩 더 하다 보니까 되는 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창업의 단계를 몇 가지로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창업은 딱 시작하고 나서 처음 2개월, 3개월이 제일 즐거워요. 그때가 제일 막 꿈에 부풀어 있을 때고 회사 차리고 뭐 하고 책상 색깔 결정하고 뭐 하고 이제 우리는 막 다 됐어! 이런 거 할 때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에 가서 고객한테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얘기하면은 대부분 거절당하거든요. 그 파워포인트에 그리고 노트에 썼고 발표하고 어디 공모전에 가서 상 받고 했었던 그런 아이디어가 현실에서의 고객들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짐 싸고 집에 가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문제랑 세상은 다르구나 뭐가 다르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상대로 실험을 하면서 계속 자신을 바꿔가면서 올바른 답을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이제 요 바닥에서는 프라닥 마켓 핏을 찾는다고 얘기를 하죠. 딱 찾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성장을 하면서 회사가 스케일업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고도 성장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성공한 스타트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첫 단계에서는 문제라는 게 끊임없이 바뀔 수도 있고 고객도 바뀌고 가정했던 것도 메일 단위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객의 피드백도 메일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이걸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커밋했던 것보다도 약간의 유연성이 역설적으로 필요한 때도 있어요. 그리고 행여 안 되더라도 이게 맞는 방향이고 내가 이걸 반드시 해서 바꿔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이 좀 서 있으면 그때부터는 또 버텨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고객이 원하는 걸 찾을 때까지도 하나의 답이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걸 고객에게 계속 설득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 부트스트랩 단계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나로 규정하기 힘든 정말 다양한 능력이 요구돼요. 어떤 땐 버텨야 된다. 어떤 땐 얽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바꿔야 된다. 롤은 없어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바꿔야 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종합 예술 구사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찾아지고 나서는 조직도 짜고 뭐 하고 막 오퍼레이션을 쭉 해야 되는데 부트스트랩 할 때 리더십하고는 또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또 그것만 잘하는 팀들이 또 있어요. 대기업은 이런 쪽에 인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 훌륭하신 인재분들을 모셔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회사가 한번 다음 스테이지로 가고 나면 성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부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정체하는 순간 나 스스로의 요구가 되었건 아니면 시장에서 요구가 되었건 계속해서 성장하길 바래요. 모든 것들이 그럼
기존에 해왔던 성공의 방정식들로 더 못 간다는 걸 또 알게 되고, 그때는 또 자기 부정까지 해야 되니까 더 힘들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각 스테이지별로 필요한 것들은 너무너무 다른데, 굳이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부트스트랩 단계에는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 믿어야 되는 것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이렇게 막 고도 성장할 때는 이 오퍼레이션을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스타트업에서 배우지 못했던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성장이 끝난 이후에는 또 다시 이 스타트업의 처음 사이클로 돌아오는 거죠. 창업을 하는 게 정말 어렵죠.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낸다는 거는 일단 너무너무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계속 실패할 건데, 그 실패 속에서 되는 것들의 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의지? 어쩌면 그게 누군가에 대한, 세상에 대한, 고객에 대한,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는 때가 와요. 이제 문제는 그 되는 때가 올 때까지 정말 계속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해버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참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도 감히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버텨서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내면 그거 정말 신나고 멋진 일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신나고 멋진 일이야 라는 그 느낌 때문에, 그 느낌은 사실은 무언가를 이룬 그 하루만 딱 남아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언가를 또 시작하면은 여전히 항상 고통스럽거든요. 어쨌든 그 성취감 이런 거는 꽤 의미 있어요. 그래서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는 좋아했고, 제가 첫 회사를 IPO 하고 나서 제 어렸을 때 진짜 꿈은 카레이서였거든요. 그걸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카레이서 생활을 1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내 재능이 거기에서 1등을 할 정도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소프트웨어 쪽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취미가 되고 아마추어 경주 선수가 되고,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대회도 나가면서 그러고 있는데, 뭐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끝에 가면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이거든. 근데 그 자신과의 싸움이 카레이싱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 압축돼 있어요. 똑같은 그 코스를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기록을 계속 줄이는 경기인데 엄청난 집중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 집중력을 조금만 흐트러뜨리면 0.23초 정도를 손해보게 되는데, 0.23초 정도를 손해보면 그 순위에서 뒤로 쭉 가요. 모든 코너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클리어하지 않으면 경기를 완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들이 회사 경영이랑 되게 닮아있는 것 같아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만 살아남는 게임, 스타트업이 그거 같아. 저도 솔직히 하루하루 사업을 하면서 이게 맞나? 아닐 수도 있는데 버텨야 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도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요.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아, 이거 왜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근데 회사에 와서 우리 팀원들 보고 으쌰으쌰 되는 거죠. 맞아, 이걸 하기로 했었지. 이거 반드시 해야 되라고. 집에 가가지고는요, 유명한 사람들 유튜브 맨날 찾아봐요. 그럼 그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투자자들, Y컴비네이터의 폴 그램 같은 사람들 거, 그런 거 영상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죠. 기초를 벗어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뭔가 잔수를 쓰면은 쫙 올라갈 것 같지만 그런 거 없더라고요.